195번도 똑같은 문장인데 단어가 조금 달라 보니까 이제 잘 안 읽히죠. 우리 한계라는 거야. 분명히 195번도 똑같은 기술이야. 저 대등절의 문장인데 읽어보니까 안 되죠. 자, 여러분이 안 되는 게 come down to라는 단어를 몰라서 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링 다음에 where를 잘 몰라서 이링 where까지 못 읽어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novelty는 알겠죠? novelty는 새로운 것 이런 거지? 자, 일단은 보니까 end 다음에 자, avoid쓰냐, avoiding이냐가 나왔지? 그러니? 자, 앞에 보니까 s가 붙어 있는 애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avoiding으로 먹고 해석해 보자, 그치? Today, much of the challenge of eating well. 여기까지 읽어야 돼. 잘 먹고자 하는 이런 도전이 come down, 결국, 동사 다음에 to 나왔죠? 결국, choosing real food. 자, 진짜 음식을 찾는다. 그치? 잘 먹고자 하는 것들이 어떻게 신선한 음식, 유기농 음식을 찾는다. avoiding these industrial novelty. 자, 산업 현장에서 만들어진 이렇게 산업의 제품을 피하고 새로운 것, 진짜 음식을 찾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중국 애들은 그것도 만들더라. 플라스틱 쌀. 플라스틱 쌀을 만들라고 수출하더라고요. 와, 대단해. 근데 그걸 해 먹을 수 있는가 봐. 쪄서 먹었는데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고 뭐 캐나다 같은 데서 방송 나오면서 내 그 페이스북에 이게 중국산 플라스틱 쌀 하더라고요. 모양이 똑같아요, 쌀하고. 싼 쌀, 싸니까 사먹겠지. 아프리카 이런 데 같은 사람은 엄청 가격이 싸다고 생각해봐요. 사먹겠죠? 아, 얘네는 도대체 어디까지 만들어낼 거야. 자, 조금 있어봐요. 이제 사람 만들어서 예쁜 여자 수출할 거야. 결혼해서 진짜 사람 아니고. 야. 주어 보니까 today much of the challenge 많은 도전이죠. 자, of는 전치사지. 그래서 동명사 1인이 나왔죠. 자, where은 품사 뭐야? 부사죠. 부사니까 자, 그래서 잘 먹고자 하는 1인을 꾸며준 거죠. 잘 먹고자 하는 이런 도전들이 come down. 여기서 come이 동사고에 나오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come down이 나오면 결국 뭐뭐 하는 것이 되다. 여기 to에 주의하세요. to는 전치사 to예요. 그래서 choose가 아니라 choosing이 돼야 돼. Come down to choosing real food. 진짜 음식을 선택하게 된다. 이 말이겠지? 그리고 자, 같은 문장이야. and가 나와 있으니까 to에서 계속 연결되는 거지. 자, 뭐 하는 결과가 된다? 여기 뭐가 빠져 있어요? to가 빠져 있어요. to avoiding. 자, 피하는 결과가 난다. avoid는 만약에 동사가 나오면 항상 동명사만 쓰죠. These industrial novelties. 자, 이러한 산업의 새로운 것들을 피하는 결과가 된다. 됩니까? 정리.